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무생로랑 배우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름이 됐네요. 이무생로. 네. 예. 그 평소 슈트 입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좀 이게 다작을 하시다 보니 최근에는 좀 더 날것의 연기를 보고 싶다는 평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설계자 속에서 만약에 팀 내에 좀 다른 역할을 해보고 싶다 생각한 분이 있다면 어떤 역할인지 궁금합니다. 예, 저는 예, 말씀해 주신 대로 날것의 느낌, 거기에 맞는 어떤 캐릭터라면 너무 감사하게 하고 싶고요. 이무생 노랑이 아닌 뭐 정말 날것 느낌의 무생채 같은 뭐 그런 어떤 이미지라면 예. 예, 정말 너무 감사하게 예,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렇죠. 또 무생채는 어떤 양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. 예, 그렇죠. 맛이 상당히 예. 달라지죠. 자, 그렇다면 설계자 내에서 내가 만약에 이 역할을 맡아도 너무 좋았겠다. 너무 이 역할 부럽다. 날것 지금 그 옆에서 이민숙 씨가 조명을 하고 계신데요. 일단 제키 받고요. 제키 네. 받고.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네. 사실 너무나 감시를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. 이번엔 영일 역할이 되어서 감시를 하겠다. 해보고 싶어요. 네. 감시 당하는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. 쉽지는 않습니다. 쉽지 않겠죠. 저도 뭐 그 느낌은 모르지만 그럼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? 강동원 씨를 네. 자 우리 무생채도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. 거의 끝날 쯤에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 제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모든 캐릭터가 마치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내 편 같은 너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 그 지점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극장 와서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. 멜로디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어요? 내 편 있는 내 편 같은 내 좋습니다. 괜한 말을 했네요. 네. 아무튼 올해 시작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고 또 개봉하는 올해 마지막 가정의 달이죠. 네, 가족도 챙기시면서 5월의 마무리를 저희 설계자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